이거 진짜야. 이 음원을 사용하면 엄청 예뻐지고 좋아하는 남사친이 나한테 사귀자고 함. 아 이거 다 미신이야. 이거 너 아! 아! 아 뭐냐고. 뭐하냐고. 하지 말랬다 진짜. 아. 하지 마라 했다. 와 진짜 싫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올려봐야지. 난 쟤 때리고 싶은데 왜 자꾸 귀엽다고 옆에서 해대는 거지? 내가 이상한 건가? 갈래 귀엽다 그치? 내 심보가 나쁜 건가?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킹받는데 왜 귀엽다고 하는 거지? 귀여 죽여버려 너무 나쁘 오비키 너가 그거 하나는 나랑 잘 맞네 응 너랑 맞추기 싫어 뭐라고? 쌤총이다 쌤총 뿌 너? 그 뿌 좀 그만할 수 없어? 적응 될 거야 뿌 그럴 리 없어 안 들으면 듣고 싶어질 거야 뿌 저리 가! 중독 될 거야 뿌 자, 조용, 조용! 오늘은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 새 친구, 들어오자. 우와! 펠라, 자기소개 해볼까? 부끄러운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스텔라입니다.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 잘 못해도 이해해줘. 자기소개 잘했지? 박수! 자, 스텔라는 어디 앉을까? 나 어디 앉아? 반말했다, 선생님한테 반말! 그래, 저기 설아 옆에 앉자. 어? 내 자리 옆에? 알겠어. 그래. 새 친구가 한국말에 조금 서투르다고 하니까 우리 많이 알려주고 서로 배려해주자. 네. Hey, what's up? 안녕, 나는 설아야. 백설아. 설아? 응, 백설아.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알려줄게. Thank you, Sora. You're so sweet. 좋은 뜻이겠지? 얘들아, 잘 봐. 하나, 둘, 셋. 아, 짜잔. 오,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엽지? 말랑하다. 그럼 텔라야, 너는 그럼 미국에서 태어났어? 응, 아빠 미국 사람, 엄마 한국 사람. 너네 아빠 그럼 영어 사람이야? 응, 영어 사람이야. 얼, 그럼 영어 해봐, 영어. Do you want me to speak in English? 와, 진짜 영어 사람이다, 그치? 야, 진짜다. 진짜다, 영어 사람. 그치만 나 한국말 여기서 배우려고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우리가 알려줄게. 그리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맞아. 우리랑 같이 밥도 먹으면 되겠다. 나 바로 친구 생겼어. 웃기다. 재밌다.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자주 놀고 그러거든? 너도 언제든지 와. 우리 집은 언제나 환영이야. 맞아. 항상 오픈되어 있어, 비키네 집은. Sounds great. 자주 놀러 갈게. 이번 시간은 수학이네. 재미없어. 대신 끝나고 밥 먹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참는다. 끝나고 밥 먹어? 응. 텔라야, 끝나기 1분 전부터 대기해야 돼.
알지? 대기? Watch 대기. 준비 준비. 이따 잘 따라와. 알겠지? 오케이. 뭘 준비? 야, 오바키. 어? 왜, 남벤장. 너 또 뭐 쓰레기 졸려왔지? 아니, 아니, 아니거든. 아, 뭐야. 점심 먹고 잠깐 보자. 엥? 응? 왜? 너 점심 먹고 축구 안 하고? 오케이. 자, 다들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아주 난장판이구만, 난장판. 쟤는 왜 덤블링을 하고 있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쳐요. 자, 앉아. 그래. 자, 우리 수학책 7쪽 할 차례지. 7쪽 피면 단원명에 뭐라고 써있죠?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다,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 그렇죠. 소인수 분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 뭘까? 뭔가 분해하는 것 같은데? 분해한대. 나는 나. 얘들아, 소인수. 소수는 뭘까? 작은 숫자? 작은 숫자. 맞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숫자를 우리 소수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다 배웠어. 재미없어.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볼까? 1번. 다음 중 소수에 해당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시오. 동그라미 해볼까? 뭐가 있을까? 1분 남았다. 헬라야, 준비해. 준비? 응. 자, 그러면 수업 끝. 어? 엄청 빨리 사라졌네? 다들 나갔어? 그 사이에? 우와, 오늘도 우리 학교 급식 장난 아니다! 우리 학교 급식 최고! 진짜 행복하다, 와! 너네 정말 빨라.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왔구나, 텔라야.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 알겠지? 후, 알겠어. 한국 생활 너무 힘들어. 근데 텔라야, 너 급식 잘 먹을 수 있겠어? 물론이지. 나 한국 음식 잘 먹어. 매운 것도 잘 먹어. 텔라, 이건 엄청 매운 건데 불닭볶음면이라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워. 불닭볶음? 나 닭볶음 좋아해. 닭볶음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 엄청 매워, 텔라야. 나 김치도 잘 먹어. 무시하지 마.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주말에 뭐해? 주말? 토요일에? 글쎄. 아니, 뭐 없으면 영화 보러 갈래? 영화? 아니, 뭐 아빠가 공짜표 있다고 갔다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럴까? 설마 이 음원 때문에? 그럼 나 얘 좋아하는 건가?